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장 김경훈입니다. 공도 가산기어 계량농사 오늘 기공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성택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1,369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0억을 들였고 우리 국비가 한 360억 들였는데 우리 타시도 시장님들은 국비 확보해진 국회의원님 말씀 안 하신데 우리 권성택 시장님은 이장우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권성택 시장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0년간 대전 동서 관통의 상징이었던 홍도 가성교가 이제 홍도 지하차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 30년간 비교해보면 교통체증도 많이 늘어났고 또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가성교가 너무 낡아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을 거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정말 교통체증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좀 교통체증이 없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공사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예, 해주신 우리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조원희 부의장님,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재현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또 암치령 의원님, 또 이렇게 황인호 이렇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황인호 부의장님하고 암치령 의원님, 또 윤기식 의원님도 이곳 지역구 의원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